이난희의 주력 종목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난희 전문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예, 저는 이제 매주 월요일에 이번 주나 또는 이제 연속적으로 이제 이루어질 수 있는 테마 관련한 종목들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은 이제 로봇 관련 주를 좀 말씀을 드릴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로봇이라는 이 의미는 1920년대 체코슬로바키아였던 작가의 작품 속에서 등장한 인물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부터 이 로봇을 개발하기 시작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은 모든 이 개발이라는 그런 과학적인 부분은 정부의 지원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 당시에는 정부의 지원이 좀 약했죠, 그죠? 사실 이 로봇을 우리가 이제 선호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로봇이라는 의미는 인간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그죠? 인간이 위험에 처했을 때 반드시 방관하지 않고 도와준다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들이 산업용이라든지, 산업용 이제 회사에서, 그죠? 조립이라든지 이런 것들 단순 업무에 대한 이런 어떤 로봇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 또 서비스의 로봇이라면은 우리가 지금 청소기라든지, 그죠? 특수 목적으로도 쓰고 있습니다. 원전이라든지 이런데. 사실 이제 이 로봇이 테마가 되려고 하면은 이슈가 있어야 되거든요. 시장에서 가장 이슈가 잘 받는 기업이 어디냐면은 삼성입니다. 우리나라의 삼성을 빼고는 얘기할 수가 없겠죠, 그죠? 또왜 삼성이라는 기업과 로봇이 의미가 있느냐면은 이 삼성이라는 거는 이미지가 그죠? 곧 기업을 형성하는데 이 삼성에 대한 이미지가 좋고 이또 삼성이 이번에 미래 성장 산업으로 미래의 먹거리로 로봇 산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LG전자 같은 경우는 이미 그 자회사 로봇스타가 있기 때문에 좀 진행이 된 상태인데 여기에 이제 삼성이 다시 이제 발을 맞추는 이런 현상이 되다 보니까 지금 이 로봇주들이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4월 상용화를 앞두고 지금 보면은 신규 종목 유일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상한가를 치면서 흐름이 아직 깨지지 않았고요. 처음부터 시작했던 로보로브라든지 로보스타라든지 에브리봇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지금 지난주 금요일날 보면은 아지메스텍 같은 경우 그죠? BYD도 자율주행이지만 또 로봇으로 이렇게 자꾸 이 로봇 관련한 종목들이 확산이 되고 있죠, 그죠? 물론 휴림 로봇이나 유진 로봇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또 실적하고도 조금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단단한 그죠?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좀잘 선정을 하셔서 이번 주에는 당장 오늘이 아니더라도 이 로봇 관련한 종목들을 조금 집중하시는 건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난희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